아르테타 원하는 왼발 센터백은 테나흐 제자. 아스널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노린다. 영국 풋볼 런던은 6월 18일 윌리엄 살리바의 미래가 불확실한 아스널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영입을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빌드업 중심의 축구를 구사하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정발 센터백을 선호한다. 왼쪽 센터백에는 왼발잡이 센터백을 활용하기를 원한다. 현재 아스널의 센터백 자원 중에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만 왼발잡이다. 아스널은 현재 임대 이적으로 팀을 떠난 윌리엄 살리바가 복귀할 예정이지만 살리바는 아르테타 감독이 선호하지 않는 선수다. 지난 2019년 영입된 살리바는 아스널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임대를 전전했다. 아르테타 감독이 다가올 시즌에도 살리바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센터백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우승팀인 AFC 아약스에서 활약한 수비수다. 지난 2019에 2020 시즌부터 아약스에서 활약하며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전술적 카드가 됐다. 마르티네스는 센터백이지만 왼쪽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뛸수 있다. 단 175cm에 불과한 체격이 약점으로 지목된다. 마르티네스는 아스널 외에도 텐 하흐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C 바르셀로나 등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마르티네스와 아약스는 지난 2021년 재계약을 맺으며 계약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한 만큼 아약스가 만족할 만한 이적료가 아니면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뉴스엔 김재민 JM. 사진 게티 이미지스 코리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뉴스엔. 무단 전재엔 재배포 금지.